여러분 안녕하세요. 희철우진입니다.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뉴욕입니다. 대중교통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3달러를 탈 때 되는 게 아니라 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목포에서 이 K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K문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문학 박람회를 열었어요. 제가 여기 좀 둘러봤는데 정말 볼 게 많습니다. 이 딱지치기, 오징어 게임 나온 딱지치기를 사람들과 많이 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우리 이거 오징어 게임 하러 왔거든요. 우리 이거 딱지치기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기면 우리 선물도 막 주는데. 설레요. 딱지치기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딱지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짝! 짝! 아. 잘 안 넘어가네. 넘길 것 같아, 이번에. 우와! 와! 와! 야, 드디어 어겼어, 드디어! 뿅을 쳐있어! 자, 여기 잘했으니까 그게 맞아. 어디 맞아요? 머리! 머리! 어. 연습 한번 할게. 네? 아! 진짜 아파, 근데. 아, 괜찮아요, 안쪽으로. 오, 야, 진짜 안쫄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참여해줬으니까 선물 하나 드릴까요? 자, 사실 우리 방역제품인데. 요즘에 제가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벚꽃에다 다 줄게요. 우리 산타클로스니까 여름의 산타. 그리고 되게 우리 되게 많잖아요. 여기저기 부스가. 네. 그런 건 어때요? 연극이 재밌어요. 다른 데보다 체험할 게 많긴 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시청도 많이 봐줘요. 누구야? 철리 좀 나. 아, 잠시만요. 저 사인 한 번만. 아, 사인. 아,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인을 받아. 아니에요.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사인도 해보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이게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네. 계시네요.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네, 자원봉사. 사람들 오면서 여기 안심콜로 체온 측정하는 방역 수칙 하고 있어요. 아. 관련돼서 봉사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기 문학에 대한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전통놀이 같은 거 우리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봤죠. 전통놀이를 원래 좀 하셨었어요? 아니면 좀 아시는 게 있어요? 딱지치기. 그래서 저희가 딱지치기 준비했습니다. 아. 하나. 아. 눈 감고 있다가 손 내리고. 네. 야, 이제 잘해. 이럴 수가. 제가 그래도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잘 쓰겠습니다. 아유. 이런 건 다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막 액자에 새겨져 있는데. 아, 이거는 네. 문학 박람회라서 시나 뭐 약간 그런 걸 좀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학이라고 해서 저는 좀 뭔가 단편적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연극도 있고. 아니, 확실히 문학 박람회다 보니까 와, 이거 보세요. 책 같은 것도 많이 전시되어 있고 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오징어 게임 하러 왔다. 와, 좋다. 이거 해서 이기면 우리 상품도 줄 건데. 공유 닮으신 분. 누가? 아, 무슨 공유야 또 이렇게 해서. 공유라니 너무 과대평가다. 야, 그래 너무 과대평가다야. 여기 오니까 어때?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 애들 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렇죠.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죠. 네.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열렸다고. 아, 이런 문학 박람회 전국이 처음이에요. 네. 애들한테도 되게 많은 좋은 기회가 되겠다. 네. 저희가 이 오징어 게임 하러 이렇게 박람회 왔거든요. 서울에서. 그래서 우리 게임 해보고 네. 수빈 님이 이기면 우리 상품 줄 거예요. 네. 엄청 좋은 상품. 5만 원? 5만 원? 아, 너무 자본주의스럽다. 안 되네. 이게 좀 세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자리 노려가지고. 아시겠어요? 네. 네. 제가 넘길게요. 안 될 거. 아, 넘길 수 있어요. 야! 야! 오! 야, 이제 잘해. 한 방에. 자, 아쉽지만 또 룰은 룰이니까. 그래도 우리 참여를 너무 잘해줬으니까 선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목포 문학박람회 사회를 보고 있어요. 여기 문학박람회 오셔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네. 어때요?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엄청 놀랐던 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오, 맞아요. 학생들이 좋아하고 선생님이 좋아하고 부모님이 좋아하고 모두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목포 문학박람회였습니다. 되게 뜻깊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2년에 한 번씩 또 열린다는 이 역사의 첫 출발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목포시랑 그렇죠. 같이. 그게 전 뜻깊게 여겨지더라고요. 근대 문학의 시작에서 미래 문학의 선두. 이게 바로 또 목포 아니겠습니까? 목포의 문학. K문학의 시작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K문학의 첫 출발이 이게 목포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왜 이러는 걸까요? 목포 문학에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다 알기 때문에 설명 너무 길어져요. 모두 다 좋아하는 문학의 시작. 서남해안의 시작에서. 끝이 아니라 서남해안의 최초. 시작점. 최초. 공부가의 중심도시. 목포. 목포의 문학. 와. 이거 한 번 넘겨도 되나? 너무 재미없을래나? 가능하시면 받는 거 할까? 야, 이제 맛했구나.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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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러 가야 돼. 2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거는 2년 후 다시 또 이 목포에서 문학 박람회가 개최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꼭 2년 후에 다시 목포에서 이 박람회에 다시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후에 다시 또 불러주시고요. 저도 또 다시 한번 올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